오늘은 아가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가도 같구나. 내가 헛벗에 찧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아멘. 슬라미 여인이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며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또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두 번째 말씀이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슬라미 여인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슬라미 여인은 참으로 당당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이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로 더럽혀진 자였죠. 슬라미 여인이 내가 비록 거무나 할 때 이 검다는 것은 그가 포도원치기를 하면서 햇빛에 그을고 그래서 검어졌다. 이 말은 아주 거친 인생을 살고 그 인생으로 말미암아서 육체가 아주 피폐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햇빛에 그을러서 검게 됐다라는 것을 볼 때 여기서 해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나에게 고통을 주게 된 해를 말하죠. 성경에서는 해는 가장 큰 권세를 말합니다. 참 권세는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리라 라고 말한 바로 사단이 이 세상에서 해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가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상 임금 사단에 의해서 검게 거을렀다 검어졌다 이 말은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아주 피폐된 심령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더럽혀질 대로 더럽혀졌다. 이슬람의 여인의 고백처럼 우리 자신은 얼마나 내가 사단에 의해서 검어졌느냐, 얼마만큼 내가 무너졌고 더럽혀졌는가, 그 자신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하죠.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지만 율법이 오고 나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와 같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그 말씀이 나에게 우리의 허물과 죄악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의가 무엇인지는 의가 왔을 때 불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오면 그 말씀과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 모든 행함을 거기에 비추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빛으로 표현되어지죠. 빛 가운데 내가 비추일 때내 안에 숨겨진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자외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우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검다. 결국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슬람 여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에요.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 검음다는 것을 계달의 장막으로 표현했어요. 계달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계달이에요. 그래서 계달의 장막 같다. 내가 바로 이스마엘과 같이 축복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 같다라는 이 말이죠. 이스마엘은 갈라디아서 4장을 가보면 율법이 낳은 신의 산에서 종이 낳은 아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낳은 아들은 이삭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낳은 아들은 계달이요, 이스마엘의 후손이요, 또한 복음으로 낳은 그리스도가 낳은 아들은 예루살렘의 아들로 되어져 있어요. 율법 앞에서 내가 나를 비추어올 때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이 죄인은 바로 율법이 낳은 아들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름답다. 내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느냐? 바로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이 솔로몬은 평강의 왕,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솔로몬이 바로 성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 중의 왕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성전을 짓는 기초돌이 되셨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셨어요.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닌 보이지 아니하는 참 성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어지신 이 성전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아름다운 성전. 슬라미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록 검고 내가 비록 죄인이고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이 세상 가운데 피폐한 자라 할지라도 나는 아름다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면 나는 나 스스로가 참으로 아름답고 주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존귀한 자라 우리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내 힘과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다만 값없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그 새로운 피조물은 죄의 사람이 아니고 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되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진 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은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솔로몬의 휘장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찢으시는 휘장이 되어졌어요. 그 휘장은 네 가지 색실로 만들어져서 참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휘장입니다. 이 네 가지 색실, 바로 이 네 가지 색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색깔은 무슨 색깔이었어요? 청색과 홍색과 그 다음에 가는 배실 그리고 자색. 자,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홍색은 하나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자색은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가늘게 꼰 배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해요. 이 네 가지 색실을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육으로 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몸을 찢으신 휘장 그분은 육체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육체로 와서 우리에게 인성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홍색실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청색실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는 샬렘 왕이 되셨어요. 그래서 자색실이 되어져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는 거룩하시고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가늘게 꼰 배실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우리가 솔로몬의 휘장이 되어졌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신성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죽은 자가 되어진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를 힘입고 그 피가 뿌려진 성색실이 되어진 거예요. 그 피가 내게 뿌려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무엇만 봐요? 우리에게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본다. 그래서 우리 죄가 아무리 종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고 아무리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휘어지게 우리는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은 홍색실이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함을 얻은 거룩한 심령이 된 가는 배실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왕권을 가진 하늘의 권세를 가지시고 에베소 2장 6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안친자가 되어졌어요. 권세자가 되어졌습니다. 비록 내가 거무나 아름다운 계단의 장막 같은 자나 솔로몬의 휘장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그 하늘의 복을 가질 수 없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됐고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되어졌고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존귀한 보배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슬람이 여인의 고백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이 그 낮은 자존감을 갖게 하였어요. 이러한 것들은 상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12살이 될 때까지 감정을 만들어요. 인식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것들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그것들을 내가 감정을 갖게 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되었죠. 한 살부터 12살 될 때 동안에 경험한 것들이 어떤 나의 인식과 나의 감정으로 만들어서 감정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감정에 어떤 기쁜 기억을 만들어 주기도 하면서 자아의식이 생겨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자아의식이 그래서 13살까지 완성이 되어지면서 13살 이후에는 그 만들어진 자아의식이 그 사람의 후천적인 성격을 만들어냅니다. 어렸을 때 거절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그 거절감이 커서 어른이 되어서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또 어떤 상처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낮은 자아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인 낮은 자존감의 성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보고 인식합니다. 12살까지 있었던 어떤 상처나 경험들 그리고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결단되어진 자아의식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나 하는 자아 본능을 만들어냅니다. 자기 본능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틀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구원이 육체의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혼적인 치료도 이루어놔야 합니다. 이 혼적인 부분에는 지정과 있죠. 지식적으로도 치료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감정적인 것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감정적인 것들이 우리 생각의 지배를 받음으로써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뜻을 세우고 어떤 것들을 내가 확고한 의지로 갖고 있는 건 모든 것이 바로 이 자아의식,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빚어진 생각과 그것으로부터 빚어진 그 감정이 자기의 확고한 의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정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돼요. 이것은 어떤 경험과 상처와 또 죄의 감정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단코 이것은 검은 계달의 장막과 같은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를 받으면 아무리 낮은 자존감을 가졌던 것도 확고한 의지를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죠. 상처가 치유를 받고 그리고 내 감정이 치유를 받습니다. 내 스스로를 보고 있는 관점도 다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구부러지고
더러워지고 무너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무너지고 감정도 무너지고 자아의식도 무너지고 내가 나를 보는 눈도 잘못되어 있고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눈도 잘못되어 있고 굉장히 왜곡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고 나아가게끔 만듭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완전히 새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말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아주 아름다운 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지체예요. 아름다운 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이 이슬람의 여인이 내가 비록 거문은 아름답고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여인처럼 우리는 완전히 회복된 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햇볕에 띄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 말은 바로 내가 비록 보잘것없고 참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없고 연약한 것 같았다 할지라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력, 하늘의 생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6절 말씀에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야 포도원 직으로 삼았음이니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어머니 아들들 내 어머니, 아들을 낳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어머니는 바로 우리를 낳은 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죄에게 종이 되어져서 죄의 아들처럼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들은 바로 사단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아들들이 죄의 종이 된 나에게 죄와 저주와 사망을 내게 부어서 결국 나로 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다.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는 그 포도원의 주인이었어요.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하고 충만케 하라.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 바로 내 것이고 이 세상이 바로 나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슬람의 여인이 내가 포도원 지키로 삼아졌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를 내가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세상의 종이 되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다시 되찾아서 이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이슬람 여인은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에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것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랴.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솔로몬에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양 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을 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양들을 쉬게 하는 곳 그것을 내게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가 되겠느냐.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양도 되지 못하고 그 친구의 양떼가 되어져서 돌봄을 받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가린 자가 되었다. 죄 때문에 얼굴을 가린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은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에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말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외면한 그러한 것에 왜 내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 속에 하나로 들어가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의 목자시라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절에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 양의 목자 예수님은 양의 목자로 문으로 들어갔어요. 어디의 문? 바로 성전의 문. 그 문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자기가 마치 도살할 양과 같이 우리 양이 지은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고 그 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양의 목자가 되어지셨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요. 이 슬라임이 여인이 내가 이제 그 양무리 속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접하고 양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은 나는 이제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더 이상 나는 이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겠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다 진멸하시고 나로 그의 신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멘. 바로 이 슬람 여인이 내가 이제 솔로몬의 사랑을 입었고 내가 이제 솔로몬의 아내가 되어지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이제는 검지 않고 나는 더 이상 이제 계달의 장막이 아니고 이제 아름다운 솔로몬의 휘장이 되어져서 신랑이신 솔로몬의 장막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양무리 곁에서 얼굴을 가리운 자가 아니라 그 양무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양의 목자가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바로 양의 목자다. 양의 목자인 우리 주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예수님을 따라서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이슬람이 여인이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그 장막 안으로 그 음성을 듣고 들어간 그 양은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문, 그 열어놓으신 그 휘장으로 들어가서 그 장막 안에 들어가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는 영생을 얻은 자가 되어지고 그 영생을, 그 생명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를 눈을 흘기지도 마라.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흠모할 것 없고 연약하기 그지없지만 내가 정말 그동안 포도원지기로 종살이 죄의 종이 되어져서 고통하는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포도원을 다 회복받았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되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양들이 정오에 쉬게 하는 그 양의 문 안에 나도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쉬는 자가 될 것이다. 더 이상은 나는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어서 사는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이 담대함,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루신,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을 날마다 바로 이슬람의 여인이 고백한 오늘 5절에서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고백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보고 있는 여러분의 자화상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산 존귀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보배라 그랬어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비록 내가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주셨어요. 피뿌림으로 얻은 그 생명, 그것은 보배예요. 그래서 내가 보배 합이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질그릇에 그 보배를 담은, 그 생명을 담은 보배 합.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존귀한 자. 우리는 정말 이제 나의 자화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네, 모든 심령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우리 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지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